자, 이제 각 강의의 내용 그리고 교재, 그다음에 이제 이거 시기별로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을지 그런 방법에 대한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전체 연간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들 보셨을 텐데, 그래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먼저 1, 2월의 핵심 이론반과 올킬 기출 해설반이 보통 이제 직강으로 할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이 2월이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이제 시작을 한다 또는 2월 중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번 같이 짜보죠. 저랑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자, 요 구간 동안 요 정도를 하면 요만큼 얼만큼씩 시간이 걸릴지에 대한 것들을. 그래서 일단은 그걸 들어가기 전에 각각 몇주 수업이고 어떤 내용을 하는지, 어떤 교재를 쓰는지를 좀 아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여기 강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하반기 강의는 뭐 성격을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쵸? 그냥 문제풀이 반은 문제를 푸는데 섹션별로 정리를 다 해드리면서 문제를 푸는 반이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반은 그야말로 모의고사 반이에요. 그래서 파이널 콕콕, 여기에서 이제 뭐 정말 콕콕 찍어서 문제를 마지막으로 한주 동안 살펴보고, 또 거기에서 또 많이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문제로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하면, 이제 상반기 강의는 성격이 핵심 이론반 그리고 올킬 기출 해설이라고 해서, 기출 해설반 같은 경우는 재수하시는 선생님들은, 저는 이제 이 재수나 또는 엔수 선생님들이 꼭 처음에 잡고 가야 될 부분이 요 기출 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처음에 초수로 수업을 들으신다고 할 경우에는 핵심 이론을 주제별로 그 기출 해설과 이렇게 묶어서 듣는 방법을 사실은 굉장히 권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요렇게 이제 한 주에 수업을, 그 내용을 핵심 이론 하면 기출 풀고, 핵심 이론 하면 기출 풀고, 요런 식으로 이제 그 진행을 했었는데, 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이론에서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3주 동안 국악 수업을 하고요. 3주 수업을 합니다. 국악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서양 음악에 대한 수업을 3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2주를 교육론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주 동안 쭉 공부하실 시간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배치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뒤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지만,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올킬 기출을 한번 볼까요? 올킬 기출은 봅시다. 강의의 목적은 이렇게 분류된 내용을 주제별로 문제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그 주제, 평가영역 분류표에 나오는 주제의 문제들을 쫙 배열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최근 2020, 21, 22년, 그리고 23년, 3년 거는 아직 제가 못 올려드렸는데, 요 3년 차 강의는 해설은 다 유튜브에 굉장히 상세하게, 하나에 거의 5시간씩 돼요, 해설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 꼭 같이 보셔야 되고요. 역으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를 먼저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최근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자, 그래서 요 부분은 각 문항별로 필수로 알아야 할 지식을 정리하고 해설을 해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다음번에 나올 주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토리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아이고 동그라미가 좀 내려왔네요. 그 문제의 핵심 이해하고 해설한 다음에 파생 문제에 대한 유추까지 우리가 해보는 것으로,
강의 일정은 이렇게 2주가 국악이고요. 요렇게 3주가 서양이고요. 요렇게 3주가 교육론이에요. 원래 7주로 예상을 했었는데 7주로 못 마치고 8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국악과 서양음악과 교육론 요렇게 있으면 이렇게 듣는 거죠. 핵심 이론을 요렇게를 다 듣고 나면 올킬에서 요거를 문제를 반드시 스스로 풀고 그 다음에 해설을 듣는 거예요. 얼만큼 풀수 있는지. 초수 선생님들은 문제가 읽히는 수준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너무 어려워요 하고 하셔도 괜찮아요. 문제를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초수 선생님들은. 아,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언젠가 한 번은 구경을 하셔야지 그 다음에 또 풀죠, 제대로. 그래서 공부를 최대한 핵심 이론에서 하고 국악으로 넘어오시는데요. 자, 여기서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국악을 먼저 저는 수업을 했으나, 강의 리스트 보면 꼭 그거대로 안 가셔도 돼요. 아, 나는 서양음악부터 할래. 국악은 너무 장벽이, 서양음악 전공자들한테는 좀 장벽이거든요. 장벽이 너무 높아서, 나는 내가 좀 익숙한 서양음악부터 이렇게 문턱을 조금 낮은 데서부터 가고, 그 다음에 국악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교육론 하고 국악으로 넘어갈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정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은 이유는 제일 어려운 것부터 빨리 뚫어야,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또 어렵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건 초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초수 선생님들은 일단 국악이 진입 장벽이 되게 높거든요. 아무리 공부를 조금 하셨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 부분이 이제 어려워지는데, 그러니까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서양음악 전공, 서양음악부터 하셔도 괜찮다. 그리고 이제 교육론,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론 같은 경우는 여기랑 연결해서 하지 않고 마인드맵이랑 같이 진도를 맞춰서 진행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럼 요건 뒤에 가서 마인드맵 수업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핵심 이론과 여기를 이렇게 연결해서 들으시는, 요거 두 개는 가급적 붙여 들으시라는 게, 일단, 취지, 저의 요지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있죠. 상반기 모의고사 반. 상반기 모의고사 반은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하냐면, 자, 약점을 정복하기 위해서 만든 강의고요. 당연히 초수 선생님들은 2월달 모의고사는 어려우실 거예요. 보기가. 그렇지만, 한 3, 4월 정도까지, 3, 4월 정도에는 핵심 이론을 일단 한 번만 보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모의고사를 볼수 있어요. 근데 핵심 이론과 기출을 안본 상태에서는 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2월 달 것만 약간 홀드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3월부터 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뭐라 그래요? 관광 시험도 보러 가는데, 2월에 한번, 네, 출발점 파악하는 의미에서 한번 봐보지 뭐 하고 핵심 이론을 다안 들은 상태에서 보셔도 가능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재수와 앤수 선생님들을 조금 더 생각하고 만든 강의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왜 이걸 하느냐? 제가 아까 약점 파악을 하라고 했는데, 약점은 문제를 통해서 드러나지 공부를 해서 인풋을 통해서는 드러나지 않아요. 반드시 아웃풋을 통해서만 약점이 드러납니다. 지금 왜 재수를 하시겠어요? 약점이 시험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상반기에 약한 부분을 알고 거기를 집중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매달 향상 과정을 확인할 수 있고요. 언제 보냐면 2월 26일에 개강을 합니다. 1시예요. 오후 1시.
주일이다 보니 직장, 그러니까 일요일에서 보는 이유는 이제 육아맘이나 또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시험만큼은 와서 보시라는 의미로 일요일에 한 거고, 또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으셔서 한시로 했어요. 아침 예배 충분히 드리고 올수 있는 시간이어서. 자, 그렇게 해서 4주를 시험을 보도록 할 거고요. 당연히 이제 우리의 목표는 70점 이상입니다. 자, 여기서 의미 없이 돌리는 공부. 선생님들이 이제 재수를 한다라고 하면 그냥 또막 돌려요. 막 회동만 하는데 그게 전략적으로는 그냥 회독은 많이 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찾아가는 거죠. 우리가 보통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하는데, 나를 아셔야 내가 어디를 채워야 할지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하나는 주제별, 하나는 문제 유형별. 아, 나는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나는 되게 어려워하는구나. 자꾸 실수가 생기는구나. 그럼 그 부분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자, 어떻게 하냐면, 채점해드리고, 분석해드리고, 상반기 대응 전략 짤수 있도록 2월 시험은 요 모든 걸다 해드려요. 그리고, 그러니까 4번 시험 중에서 2번은 요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잘 찾아낼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2월에까지는 2월 모의고사 또는 3월, 4월 이렇게 상반기 모의고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문제풀이반이 있는데요. 교과서를 문제로 정리하는 수업인데요. 여기는 교과서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앞에 그 전에 6주에 분석 강의와 같이 제공이 돼요. 근데 이 분석 강의가 어디 제공이 되냐면 나의 혜택 강의에 따로 제공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잘못 찾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음악 이론, 그다음에 음악사. 자, 이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돼요. 정말 지뢰밭이에요. 시험 문제의 지뢰밭. 근데 선생님들이 되게 여기를 교과서? 뭐, 내가 개론서도 다 공부했는데 뭐 교과서쯤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 이제 수업을 다시 들으시는 선생님들이, 재수하시는 선생님들이 교과서를 다시 보면서 정말 새로운 게 많이 보인다고들 얘기를 하세요. 자, 그래서 문제로 정리를 합니다. 요거는 국악에서 그 최근 4년간의 문제 경향을 분석을 했을 때그 문제는 조금 쉬워지고 커트라인 조금 그 이전에 비해서 올라갔는데요. 여기에서 변별력을 다지는 문제들이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먼저 풀어요. 상반기 모의고 상반기 문제풀이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여기 두 가지 교과서 분석 6주 강의가 먼저 있고, 그걸 분석을 해본 다음에 이제 그걸 문제로 푸는 거죠. 근데 출발점 체크를 하실 분들은 먼저 문제를 푸세요. 재수 이상이신 선생님들은, 그리고 초수 선생님들은 무조건 문제부터 풀지 마시고 분석부터 차근차근 들으세요. 그럼 핵심 이론에서 이해 안 됐던 거에 8, 90%는 다 거기서 이해돼요. 그러니까 핵심 이론에서 약간 막힌다고 그걸 해결 못해서 막 시간 많이 끌지 말고 체크 위주로 하시면서 넘어가세요. 교과서반에서 해결되고 또 나머지 부분은 심화반에서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빨리 돌리셔야 돼요. 자, 인출을 빨리 하시라고 이 문제 풀이반을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 개강일은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서양음악도 문제 풀이반이 있어요. 교과서 문제 풀이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설명은 똑같이 문제로 하되 내용은 서양음악을 교과서 나오는 것 중에서 서양음악을 중심으로
진행을 합니다. 여기 요건 준비하셔야 돼요. 자, 자료, 음악 이론, 교학사랑 GMP 에듀 두권 하고, 음악사 두권 하고, 그 다음에 음악, 이건 이제 검인정 교과서 따로 구입하셔야 돼요. 검인정 교과서 사이트 들어가셔서 보통 2월에 이제 다 구입이 가능하거든요. 요거를 다 구입을 하시고, 음악 감상과 비평, 우리가 음감비라고 하는 거, 요거 다 구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제별로 정리를 해놓은 교과서 분석집이 있어요. 요거까지 이렇게. 책은 엄청 많아지겠죠. 요렇게 이제 준비를 하시면 수업을 들으시는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보충 강의가 좀 오래 있을 거예요. 음감비 중심으로, 문제에 대한 것이 보충 강의가 좀,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마인드맵 강의로 넘어가 볼게요. 마인드맵은, 마인드맵 서양음악 심화반이 보통 이제 5월, 6월 동안 진행이 됐었던 강의예요. 그리고, 지금 교재는 마인드맵, 그 다음에 분석집. 이 서양음악 악곡 분석집이 정말 정말 선생님들이 보물같이 여기는 책입니다. 합격하신 선생님과 공저로 나온 책인데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따로 서양음악사에 있는 책, 어떤 책들을 찾아서 악보를 찾아 헤맬 필요가 전혀 없고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들배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매주 모의 테스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마인드맵 분야별로 구조화하는 건데 예상 진도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서양음악, 중세음악사, 그 다음에 중세음악 악곡 분석, 르네상스 음악사, 르네상스 악곡 분석, 바로크 악곡 분석. 자, 이렇게 해서 아까 분석집과 그 다음에 이걸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또 하시겠죠. 선생님, 악곡을 다 외워야 되나요? 자, 이거 다 외우고 시험장 가기 어려워요. 못 외우세요. 그냥 알아야 하는 악보를 보고 무엇을 읽어야 하는지 알려드려요. 해석하는 방법만 아시면 됩니다. 근데 교과서에 나오는, 정말 교과서의 모든, 책에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악곡 정도는 악보를 아세요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조금 기준이 애매하죠. 그래서 중세, 르네상스 이런 데가 나오면 당연히 그냥 악보의 해석을 할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악곡인지 보통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악보 안에서 여러분들이 읽어내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는 식으로 일단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꼭 써야 할 곳에 쓰세요. 그거 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걸 해야 되고, 이 우선순위가 명확히 있어요, 이 시험에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놓치시는 순간 와르르르. 네. 더 이상 말씀드리면 가슴이 아프죠. 자, 그 다음에 마인드맵은 학습 내용을 구조화해서 체계적으로 인출할 수 있는 이미지 학습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수업을 신청하시고 책 주문하시면 이렇게 세 개가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시조다. 그러면 시조에서 다양한 시조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쫙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서양음악사. 이거 20세기 음악 예시네요. 인상주의, 표현주의, 원시주의, 뭐 미래주의 해서 쭉 나와 있고, 이게 뭐 실용음악 요거 기출문제였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안에서 그냥 거의 다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인상주의도 최근 문제로 나왔었고, 그 표현주의도 그렇고, 뭐 사회주의
같은 경우도 그 전, 조금 한참 전이긴 합니다만은 문제가 나왔었고, 자, 마인드맵이 어떻게 구성되나요? 해서 경험 중시 음악 교육 철학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배경, 전제, 그래서 음악적 경험은 뭐고, 자, 이런 식으로 중요한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 드려요. 그래서 이런 주제로 몇 개의 내용 각 주제별로 약 20개 정도씩의 마인드맵이 다 머릿속에 들어오면 시험 준비가 일단 거의 80% 이상, 90% 가까이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인드맵 활용법. 1, 2월에는 지식을 구조화하는 데 쓰고요. 3, 4월에는, 그래서 이걸 매 수업마다 제가 이렇게 활용을 하거든요. 나만의 마인드맵 만들기. 그래서 이제 단권화 안 하면 좀 불안하신 분들은 여기다가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 마인드맵에 없는 그동안 이제 저희 합격 선생님들은 정말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잖아요. 홍익인간, 인류에.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거를 굉장히 큰 기쁨으로 알고 공부한 자료들을 아낌없이 저한테 주고 가시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정말 많은 업그레이드를 해요. 물론 제가 하는 부분도 이제 제가 다시 정리를 하고 해서 드리긴 하지만 선생님들이 공들여서 하신 부분들이 후배 선생님들한테 그냥 고스란히 계속 전달이 되는 우리 수업이 시스템이다 보니 정말 좋은 자료들을 딱딱 만들어가지고 같이 선생님들한테 쉐어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마인드맵 만들기는 대체로 제가 그런 자료를 드리면 거기다 붙이면 돼요. 그냥 새로 뭘막 거기다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린 자료를 거기다가 약간 더 끼워 넣어서 매해마다 이제 올려 드리니까 그렇게 드리는 거를 찾아 이렇게 붙이시면 되고 주제별 문제풀이 구조화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인드맵 인출 총정리 할때 10월, 11월에 활용을 하니 그냥 마인드맵 들고 가면 시험장 가니까 그거 들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어떤 사립 보신 선생님이 갔는데 너무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걸 같이 들고 있어서 약간 되게 긴장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 자료를 활용하되 단계에 따라서 다 다르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 심화반, 자, 요렇게 세 가지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제가 개별 소개는 안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막요심이 있어요. 마인드맵 교육론 심화반. 자, 여기에서는 교육론 개론서와 그 다음에 마인드맵을 총정리해드리고 심화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수업으로 보통 3월, 4월 요렇게 진행되는 강의인데 핵심이론 마지막 7, 8주 수업 끝나고 바로 연결해서 이거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수업과 같이 기출을 연결해서 들으세요. 기출 문제 올킬을. 올킬이 핵심이론 이 교육론 파트가 굉장히 많은데 핵심이론에서는 두 주밖에 안 하기 때문에 좀 그것만 듣고 문제를 풀기는 약간 역부족이라고 느끼시는 초수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 초수 선생님들은 그거 듣고 막요심까지 같이 하면서 올킬이랑 병행하세요. 그리고 마서심하고 마국심은 요거 두 개는 보통 5, 6월에 진행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 총정리인 거죠. 국악 마지막 총정리, 서양음악 마지막 총정리, 마인드맵. 그래서 근데 이제 수업을 이렇게 패키지를 신청하면 책이 다 같이 오잖아요. 그러면 핵심이론 들을 때도 한번 보세요. 아, 여기를 어떻게 그려놨나. 아, 이거 이렇게. 그리고 핵심이론 들으실 때는 반드시 목차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거 매우 중요하니까 목차 적어 보시는 거. 핵심이론 선생님들, 특히 초수 선생님들은 목차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조가 잘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목차를 읽고 다시 목차 써보고 그 아래 뭐가 있지? 무슨 내용이 있었지? 이렇게 연상하면서 공부하는 거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못 외우세요, 지금. 그 목차만이라도 확실하게 외우시면 핵심이론반은 나머지는 이제 최대한 외우려고 노력하시면서 그 다음 수업으로 바로 연결해서 들으시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강의를 수강하시면 북스파 그리고 직강
직강 학원 근처에 계신 분들은 그냥 오셔서 구입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세 강의를 제가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인드맵 뭐네 이렇게 한꺼번에 그냥 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떻게 조직할 거냐, 이게 이제 우리의 관건인데요. 자, 저랑 한번 짜볼까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있는 거를 우리가 원래대로 듣는다면 요거 두 개를 붙여서, 그러니까 직강으로 이제 제가 예년 같으면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요거를 요렇게 붙여서 교육론 하면서 교과서반, 문제풀이반이랑 요거 두 개를 겹쳐서 듣고, 그 다음에 서양음악이랑 국악이랑 여기서 겹쳐서 듣고, 요런 식으로 들으시면, 이거는, 근데 이제 요거를, 압축해서 들으셔야 되겠죠. 한 주에 요렇게 진도를 나가시면 6월까지 못 끝내요. 그러니까 요렇게 듣는 거는 그냥 이제 1번입니다. 1번 옵션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루에 10시간 정도는 나는 공부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나만의 맞춤 강의 재구성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죠. 지금이 2월이에요. 그리고 제가 2월 15일 정도를 기준으로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요 정도가 되겠죠. 그쵸? 여기가 2월 15일이 여기 아니라 요겁니다. 그쵸? 그러면, 자, 제가 이런 식으로 짜드렸어요. 어떤 선생님이 이제 전화를 오셔가지고, 아, 어떻게 강의를 들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빨리 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런 방법이 가능합니다. 핵심 이론을 하루에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하루에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루에 수업을 듣고, 하루에 복습을 하고, 하루 수업 듣고, 하루 복습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국악을 다 들을 수 있어요. 6일 동안. 3주 수업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요 부분이, 그러니까 일주일이에요. 여기를 일일 1회차 핵심 이론 요렇게 들으면, 자, 일주일 동안의 국악 핵심 이론을 다 들을 수 있어요. 이거 재수나 엔수 선생님도 또는 초수 선생님도 다 가능한 시간인데요. 최소 8시간 이상은 확보를 하신 분들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안 그러면 더 펼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여기 시간 동안에 뭘 듣냐 하면, 국악 올킬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스템으로 서양음악 교육론까지 하실 분들은 이렇게 가능하겠죠. 다시 요 안에서 3월을 반으로 나누면, 여기가 15일이에요. 15일. 아, 여기가 15일이 아니고, 여기가 15일입니다. 15일. 31일이니까요. 자, 그러면 요게 우리가 한 주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서양 핵심을 듣고요. 핵심 이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서양 올킬을 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교육론을 들어요. 핵심 이론에서 교육론을 듣고 여기 일주일 동안 교육론 올킬을 들어요. 자, 요런 옵션이 하나 있다면 이거는 이제 제가 초수 선생님이나 아니면 전체를 그냥 쭉 보고 싶으신 선생님을 이제 대상으로 이렇게 짠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시 뭐를 듣냐 하면 교과서반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한 주씩 이렇게 따져보면 다시 여기에서 교과서반, 교과서, 분석, 국악. 근데 교과서반 분석은 수업이 3주가 아니라 10주예요. 그러다 보니 얘가 이제 좀더 늘어나면서 겹치는 부분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요 국악 들으시면서 얘는 국악을 두 주나 3주 정도에 걸쳐서 국악을 듣습니다. 또는 얘를 이렇게 겹쳐서 한 달을 들으셔도 돼요. 한 달을 듣는다고 하면, 우리가 10주차 강의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에 두 회차 정도를 들으시면 한 달이 조금 넘어요. 근데 강의가 앞에 강의들보다는 좀 짧아요. 교과서 분석반은 오후 강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한달 동안에 만약에 교과서를 듣는다. 그러면 이때 이제 뭐를 같이 시작을 하셔야 하냐면, 자, 제가 교육론은 보라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이고. 얘 이제 두개 겹쳐서 가는 거예요. 교육론 막교심이라고 적을게요. 그러면 이제 국악하고 막교심이 겹치는 거죠. 그럼 지금 국악 몇번 듣게 되냐면 이게 몇 번째 국악이냐면 첫 번째 국악이죠. 한 바퀴 돌았어요. 그다음에 국악 올킬을 들으면 기출문제로 또한 바퀴 돌았죠. 그 다음에 국악 교과서로 세 번째 돕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도는 거는 여기에서, 아이고, 여기에서, 이거는 두 달에 걸쳐서 한다고 하면 이제 진도를 어느 정도 맞추게 되는 거죠. 6월까지 이게 끝나는 거예요. 마국심, 마인드맵, 국악, 심화반. 이렇게 5, 6월을 듣고, 그 다음에 요거는 마교심을, 그래서 지금 이거 마교심을 한 달에 듣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한달 동안 마교심을 들으려면 한 주에 두 개씩 들으셔야 돼요. 한 주에 두 개씩 들으시면, 요거는 한 주에 2강, 2회차씩, 2강이 아닙니다. 2강은 너무 짧죠? 2회차씩, 2주차씩을 듣는 거예요. 막교심을 듣는 거는. 그리고 국악 교과서를 같이 듣는 거죠. 이렇게 하면 강의 듣는 시간과 그 다음에 공부하는 시간 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그래도 더 많게 유지할 수 있어요. 하루 10시간을 공부를 하면. 그리고 여기는 마서심을 듣습니다. 자, 제수와 엔수 선생님들이 약점 리스트를 가지고 이 수업을 듣는다면 이제 이렇게 안 듣고 어떤 방법이 가능하냐면 주제별로 가기. 자, 어떤 식이냐면 지금 국악이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이잖아요. 지금 국악을 4회차 돈 거예요. 둘, 셋, 넷.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4단계가 마국심. 1단계는 핵심이론, 2단계는 올킬, 3단계는 교과서, 4단계는 마국심. 자, 근데 이제 어떤 게 가능하냐?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중에 어떤 주제 하나를 쭉 뽑아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 국악사 너무 약해. 내가 제일 약한 게 국악사하고 국악악기야. 뭐 이렇게 만약에 자꾸 여기가 밀려서 여기 문제만 나오면 약간 되게 긴장하고 그런 약점 리스트가 있다. 그러면 핵심이론 국악사를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올킬 국악사를 풀어요. 그 다음날 교과서 국악사를 다 봐요. 그리고 그 다음날 마국심에서 국악사를 마인드맵까지 쫙 훑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주제별로 뽑아듣기가 돼요. 자, 요렇게 한번 만약에 국악사가 약해서 내가 국악사를 뽑았다. 그러면 요번에는 또 악기론을 한번 뽑아보죠. 그럼 핵심 이론에서, 올킬에서 문제 뭐 나왔는지 확인하고, 교과서에서 나오는 악기들 쫙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마국심에서 악기론 정리하면서, 유튜브에서 악기들을 찾아보고, 앱에서 한 번씩 튕겨보고, 뜯어보고, 그런 뭔가 실제적인, 나오면 자꾸 틀릴 것 같은 부분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는 거죠. 자, 요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 이게 이제 약점 리스트별로 공부하는 방법이고요. 앞에는 약간 이렇게 물려서 가는 건데, 또 어떤, 저는 사실 이거 별로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초수 선생님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지만, 재수 이상 선생님들은 아예 국악을, 요, 국악이 나 진짜 약한 것 같아. 기출을 풀어봤더니 맨 국악에서 틀렸네? 자, 그러면 국악 핵심 이론 보고, 올킬 바로 풀고, 교과서 국악 보고, 마국심 해서 한달 또는 한달 반. 그 안에 국악 싹 끝내기. 이거 엄청나게 인텐시브하고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단 그거 하는 동안에 딴 거를 놓칠까봐 불안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그럼 이거 쭉 국악을 가져가다가 옆에는 그냥 서양음악사 회독하는 거 조금씩 돌리고 교육론 조금씩 돌리면서 국악을 한번 쫙 해서 내가 제일 약한 부분을 이한달 안에 내가 한달 뒤에 공부 시작했다 치고 그냥 지금부터 한 달은 제일 약한 부분들을 싹다 메꿔야지? 라고 혹시 생각이 드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이제 그걸 하기 전에 한번 요렇게 약점 리스트로 해서 이렇게 한번 쭉그 강의명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강의명을 그 주제에 대한 강의명만 쭉 따라가면서 나선형을 내가 빨리 돌리는 거예요. 그 주제만 갖고. 요렇게 한번 해보시면, 이게 이렇게 다 똑같은 내용을 계속 우리가 했었던 거야? 이게 보여요. 그리고, 아, 한 큐에 싹 들어와요. 왜냐면 그때그때마다 자료들이 다른 게 나갈 때도 있고, 비슷한 게 나갈 때도 있지만, 계속 추가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쌓여서, 아, 맨 마지막에는 이 정도까지 알아야 돼. 그래서 악기론도 몇 페이지로 쫙 정리를 해드려요. 그럼 거기 있는 내용들을 싹 보고, 그 다음에 더 보충할, 내가 이걸 외워서 아는 거는 좀 약간 불안하고, 원리를 좀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을 이제 찾아서 공부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원리에 대한 것들이 아마 제가 이제 지금 보충 강의로, 잡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선생님들이
좀더 실험적으로, 좀더 원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 지금 최근 문제 경향이 그래서요. 그렇게 접근을 하면서 보충 강의들이 이제 들어갈 겁니다. 지금 일반적인 방법과 그 다음에 주제별로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쭉쭉 보는 방법을 한번 같이 보여드렸는데요. 선생님들이 한번 한 주제만 가지고 이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선명해지네? 그래서 어떤 부분은 그렇게 쓰시고 나머지는 이 전체적으로 쭉 가져가시고.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강의를 여러 가지로 어레인지해서 들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아마도 선생님들이 입체적으로 공부하는 데에는 매우 유용하게 활용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지금 요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요거 제가 일주일씩 이렇게 짜드린 거는 정말 하드한 공부 시간이에요. 왜냐면 1, 2월을, 2월 지금 중순까지 와버려서 한달반 거를 지금 커버하기 위해서 한달반 거를, 지금 원래 세 달, 네 달에 해야 될 거를 두달 반으로 이렇게 압축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조금 더 밀리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심지어 문제풀이 반 쪽으로 조금 더 밀리셔도 괜찮아요. 진도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마시되, 일단 계획표를 세우세요. 그런 다음에 복주머니에서 저랑 쉐어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복주머니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복주머니가 뭐예요? 라고 이제 선생님들이 학습 관리 체크리스트. 자, 요거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복주머니가 뭐냐 하면, 복주머니는 공부한 내용과 양을 매일 공유하는 건데요. 사실 작년에는 주로 이제 일주일에 뭐 3일 또는 이틀 이런 식으로 그 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매일매일 해서 이제 습관을 좀 들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수업이 있는 날은 빼고 수업이 없는 날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매일 일단 적는 거예요. 기록이 매우 중요해요. 메타인지를 발휘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복주머니 글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한 시간과 내용을 공유해주시는 약간 저랑 소통하는 개인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글을 올리면 여러분들이 리플로 답을 주시는데요. 제가 그때 바로바로 답을 못 드려도 최대한 답을 드리려고 하고 최소한 열심히 읽고 있어요. 이제 많아지면 이제 제가 조금씩 그게 느려지기도 하지만 읽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 SOS 저 이런 거 지금 너무 힘들어요.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대안을 제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학습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 시험을 되게 오랫동안 수업을 하면서, 합격하는 분들을 보니까 공통적으로 두 가지가 잘 되더라는 거죠. 하나는 체력 관리, 하나는 멘탈 관리. 내가 내 마음대로 잘안 되죠. 사실 저도 잘안 돼요. 근데 이제 합격수기 써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게 자기 관리를 잘 하신 분들이 많고, 복주머니를 하면서 사실은 제가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았어요. 선생님들이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몇 시간 어떻게 했는지, 어떤 내용 했는지, 그리고 제가 하라고 하는 내용 정말 다 하시더라고요. 자, 시즌별로 복주머니 제가 퍼스트라고 해놓은 글에다가 여러분들이 성함하고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제가 복주머니 올리고 개인 문자를 보통 보내드려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그걸 보시고 이제 그동안 써왔던 거를 쭉쭉쭉쭉 찍어가지고 그냥 쭉 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올려주신 복주머니를 확인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보통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달에 한 번씩 한 시즌으로 제가 이제 두달 단위로 수업을 진행을 했으니까 그렇게 했고, 복주머니 한 개예요. 그러면 한 시간 공부하신 거예요. 복주머니 10개예요. 그럼 10시간 공부하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찍어요. 복주머니 9개 채웠어요. 뭐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이 뭐라고 써주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11개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도 합격하신 선생님 거 복주머니네요. 그리고 몇 개씩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지 선생님들이 이제 스스로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누구하고도 하기 어려울 수 있죠.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일기 쓰듯이 선생님들의 공부 과정을 저랑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주머니가 어떤가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막 애정이 가득 담긴 글을 막 써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이 많이 된다고 하시니 이것도 제가 인류애가 발동하여 멈추지를 못하고 그냥 열심히 열심히 썼어요. 한 분이라도 진짜 이게 뭔가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뭔가 위로가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나아갈 도전이 되고 뭐 이렇게 된다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제 요번 텀에서는 이제 한번 일주일 단위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복주머니가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즌제로 그냥 신청을 하시면 돼요. 우리 카페에 들어오셔서 박성선의 뮤직 티처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다음에 우리가 카페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들어오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 체크리스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막막 공부하려고 하는데 막막하다. 이게 초수가 좀더 막막하지만 사실 초수만 막막한 게 아니에요. 다 각자의 처지에서 막막해요. 그래서 이 처지에서 막막한 거를 제가 맨 앞에 들어가면서 적어드렸는데 이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질문도 많고 어떻게 손댈지 모르겠고 현재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건데요. 이거는 선생님들이 많이 하는 질문들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초수만 하는 질문은 아니어서요. 재수하신 선생님들도 많이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앤수 선생님들도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지금 상담을 신청하신 선생님들은 제가 우리가 이제 예정된 일정들을 수행해 가면서 우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계속 일정을 잡아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카페에다가 복주머니에 의사표시를 해주셔야 제가 연락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같이 진행을 하겠고, 자, 체크리스트 첫 번째, 시험을 알자입니다. 시험에 대한 설명회, 우리가 지금 설명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한 번은 이 설명회를 듣고 상담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 대한 거는 기출 문제가 가장 정확한 시험 정보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대응했던 우리 좀더 선배 선생님들의 성공담, 실패담. 왜냐면 한 번에 성공하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진 않기 때문에 일단 성공담이 나오려면 실패담이 먼저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 아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험에 대한 거를 알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나를 알자 했는데 자, 고시생이라고 하는 거를 선택하셨어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 인싸들 있죠? 자, 인싸들은 올한 해는 인싸를 포기하셔야 합니다. 그냥 약간 뭐 절연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선언을 하세요. 나 이렇게 할 거야. 자, 장소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체크리스트예요. 어디서 공부하실지 결정하세요. 2월 안에. 스터디 카페가 나은가? 집이 나은가? 아니면 뭐 저기 학교 도서관이 나은가? 시립 도서관이 나은가? 근데 어쨌건 한 장소가 를좀 정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정하셨으면 엉덩이 안 붙이고 오래 앉아 있는, 집중이 되든 안 되든 연습하셔야 해요. 초수 선생님들은 그거 빨리 안 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장소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 수업을 안 들으셨던 선생님들은 가급적이면 이제 핵심 이론을 부터 같이 시작을 하시기를 좀 권하고요. 그리고 초수 선생님들은 당연히 핵심 이론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내용 정말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필요한 거 위주로 중심으로 가겠다고, 지금 이게 이제 약간 초수 선생님들을 위주로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은 아까 제가 어떻게 강의를 활용해야 되는지 알려드렸잖아요. 그거를 잘 응용하셔서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 관리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실기 지역, 어느 게 나한테 유리한지에 대한 거를 찾으셔야죠. 그래서 요거는 모르시면 실기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저에게 상담을 하실 때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질문 많이 해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많이 합니다. 몇 시간? 뭐 이런 거 얘기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 정말 누구는 10시간에서 12시간, 심지어 15시간씩까지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선생님은 나는 주말에 안 쉬면 평일에 공부를 못해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나를 알 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막 똑같이 남들처럼 다 똑같이 할수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만큼인지 일단 극단까지는 해보셔야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강의를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또 사실은 이제 상담할 때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초수는 완전 쉬워요. 그냥 풀커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근데, 그리고 이제 초수 질문에 많은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공부하기 위해서는 시간 들이셔야 되고, 열정 들이셔야 하고, 그리고 실기에 대한 부분도 이제 질문이 많이 있는데, 보통 이제 2월에 많이 실기 선생님들이 출발점 파악 그 수업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에 신청을 꼭 하세요. 카페에 잘 보고 있다가. 그래서 실기 모의고사를 신청을 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상담을 받아서, 아, 선생님은 반주는 뭐 코드 보고 하는 거는 잘 하시니까, 또는 노래는 어떠십니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여기다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실기는, 그러니까 수업 시련은 1차 끝나고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는데요. 실기는 수업 시련, 아니, 1차 끝나고 시작하시면 대부분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반드시 공부 시작하실 때 본인의 실기 출발점 파악을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손도 못 대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선생님이 그 해설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는 부분도 있어요. 올 킬이 원래 7주 수업이었다 8주 수업으로 늘어난 거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더 늘어난 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차 강의를 8주 안에서 주제별로 다 다룬다?
너무 분량이 많아서 아주 디테일한 설명이 안될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마인드맵 심화반을 다 거치고 나면 대부분 다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아리송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강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예습과 복습. 그러니까 우리가 순공부라고 보통 얘기하죠. 강의 듣는 시간보다는 체화되는 시간이 더 걸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재수 이상 선생님들은 강의를 들으시면서 외우셔야 돼요. 그냥 들으시면 안 되고, 들으면서 막 외우면서 체크까지 막다 해서 내가 약한 부분도 다 찾고, 외울 거 같이 외우면서 공부화 해서 강의 시간이 그냥 하고 틀어놓고 가만히 있는 시간 절대 안 됩니다. 1, 3월에는 무엇을 하나요? 자, 핵심 이론으로 보통 시작을 하고 기출해설을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꼭 주제별로 붙여서 하시면 되고요. 그거를 제가 3주, 3주 단위로 이렇게 3주 수업식을 1주 안에 이렇게 하는 걸로 했는데, 통론하고 나면 통론 끝나면 여기서 통론하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붙이셔서, 더 나누어서 붙여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직강 수업에서 이제 진행을 할 때는 그렇게 진행을 했었으니까요. 그거는 선생님들이, 해보시고 좋은 쪽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 3월, 지금 이제 2월이 됐으니까 2월, 3월은 이런 식으로, 잘 강의를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부분들은 다 말씀을 드렸네요. 학습 관리 체크리스트, 뭐뭐뭐뭐 체크하세요 하는 거를 이제 복주머니와 그다음에 요 막막한 초수들을 위한 그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봤지만 재수하시거나 인수 선생님들도 충분히 내가 안된 부분들을 체크하실 수 있도록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선생님들이 처음에 먹었던 그 초심을 그 시험 볼 때까지 끝까지 가져가시는 거, 그리고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장치들 도움을 활용하셔서 선생님들이 원하는 뜻한 바, 그 마음에 품었던 그것을 요쯤에는 다 이루시고, 그리고 합격 수기를 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들은 카페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보충 강의들에 대한 것들은 제가 계속 올라가는 그 예정된 대로, 녹화 예정 있는 대로 계속 올려드리도록,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으니까, 궁금하신 점들은 올려서, 그러니까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거 들으시고 이제 수업에 같이 하시는 분들은 복주머니는 가급적, 예, 다 참여를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뭐, 그러니까 저랑 약속해서 어겼다고 제가 막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스스로 하나의 장치를 하나 더 거는 거, 자기와의 약속을 위해서 하나 더 거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다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장치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그리고 일단 부닥치세요. 그래서 깨지면서 배우는 거고, 실패하면서 배우는 거지, 그냥 얻어지는 어떤 결과물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올한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으쌰으쌰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